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의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달성 2차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또 서대구역과 대구산업철도를 연계한 공사가 총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예정 중이고요. 1공구당 공사비가 3천억을 넘는 대형 토목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건물 인근에는 약 10만 평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2022년 3월 24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쿠팡의 전체 물류센터 중에 규모면에서 1위라고 하며 단일 창구 기준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500개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인구가 점점 우상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현재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며 부동산의 가치도 갈수록 우상향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구는 쿠세권이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로켓 배송으로 생활 입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지는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10만 자족도시 구지에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4대와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2가구와 미니투룸 1가구,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2022년 9월달에 계약이 만기 되어 직접 거주 목적인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영상으로 오늘 건물 외관과 복도 내부 모습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가 2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프랜차이즈 땅땅치킨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보시면은 하늘보리 피자집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피자집은 보증금 2,000만원에 90만원 임대가 되어 있고요. 땅땅치킨은 보증금 1,000만원에 110만원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피자집 집은 오늘 휴무 날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 세입자분께서 이제 들어와서 장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건물이 또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빈터였습니다. 이 건물은 또 다 올라가고 나면은 오늘 건물보다는 매매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12m 도로를 따라 쭉 가시면은 양쪽으로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보시면은 전체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장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 바로 앞에 12m 도로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까지 있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 4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제가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 보시면은 주차장 바닷가 인도 사이에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차는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하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 쪽에 조개형이 심겨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문이 있고요.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복도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초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보시면은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단실 밑으로 또 청소 도구가 크게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5년도 사용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만큼 아직까지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청소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바닥에는 전체 대리석을 사용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하얀색 타일로 깔끔하게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2가구에 미니 투룸 1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이 여기에도 말씀드리자면 투룸이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것 보고 투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분들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애기하고 같이 또 사는 신혼부부도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오늘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3층 쪽에 보시면은 주인 세대 한 가구, 그리고 원룸 한 가구, 전체 3층에는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올라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면은 바로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인 세대 전기세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빼곡하게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또 초, 중, 고등학교가 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맞은편 아파트, 반도 유보로 아파트 정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상권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원룸 세 가구, 미니투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9.7제곱미터, 구단위로 78.5평, 건물 연면적 395.66제곱미터, 구단위로 119.6평, 사용승인 2015년 4월 2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0억, 융자 5억, 보증금 1억 5천, 인수금액 3억 5천, 월수입 374만원에 은행이자 16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0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 절충만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